윤나목 목사의 책 읽어주기 9번째. 먼저 강한 자를 결박하고 그 중에서 슬픔의 영에 관한 부분입니다. 슬픔의 영. 이사야 61장 3절에 무릇 시온에서 슬퍼하는 자에게 화관을 주어 그 죄를 대신하여 희락의 기쁨으로 그 슬픔을 대신하여 찬송의 옷으로 그 근심을 대신하시고 그들로 의의 나무 곧 여호와의 심으신 바그 영광을 나타낼 자라 일컬음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슬픔이 영이 가져다 주는 증상들은 성경 말씀이 보여주는 것과 같습니다. 지나친 슬픔, 애통, 침통함, 우울증, 절망, 실의, 낙담, 자기 비애, 고독, 실망, 불면증, 내적 상처들 등등 슬픔의 영은 우리를 천국의 길로 이끄는 삶의 기쁨을 빼앗아 가려고 노력합니다. 그는 우리가 슬퍼할 때에 들어와서 이러한 슬픔이 영원히 계속되도록 우리를 지배합니다. 사랑하는 사람들을 잃어버렸을 때, 사랑하는 물건을 잃어버렸을 때, 직업을 잃었거나 애완동물을 잃어버렸을 때, 아니면 여자친구나 남자친구를 잃어버렸을 때, 어떤 적당한 기간 동안 슬픔에 빠진다는 것은 지극히 정상적이고 건강한 것입니다. 특별히 가치 있다고 생각하는 것을 잃어버렸을 경우에 우리들은 정신적으로, 신체적으로 그 비어있는 부분을 채우기 위한 시간이 필요합니다. 그러나 영원히 슬프지는 않습니다. 슬픔이라는 것도 하나님께서 주신 감정인데 이것은 우리들이 기쁨, 아픔과 감정을 쏟아내도록 도와주기 위한 것이지만 계속해서 그것을 품고 있으면 신경질적이 되고 마지막에는 파괴적이 됩니다. 위로자 되신 성령님께서 상처를 치료해 주시고 슬픔을 가져다 주시도록 요청해야 합니다. 이사야 53장 4절.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들은 이러한 슬픔을 주님께 돌려드리고 우리가 할수 있는 최선의 삶을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나는 사랑하는 사람을 잃고 그 슬픔에서 결코 헤어나오지 못하는 사람들을 알고 있습니다. 그들이 25년이 지난 뒤에도 그런 일이 마치 오늘 일어난 것처럼 슬퍼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런 생활의 결과로서 모든 부정적인 일들이 그들에게 나타나게 됩니다. 살아남은 식구들은 자신들이 죽은 사람보다도 중요하게 취급받지 못하는 것 때문에 분개하게 됩니다. 그리고 신체적으로 건강도 나빠지게 되고 두려움의 영이 항상 뒤따르게 됩니다. 죽음이 과장되었을 때 그것은 공포를 낳게 됩니다. 어떤 사람들이 특별히 폭력적이고 광적인 과정에 의하여 죽음을 당했을 때 우리는 아무런 영향도 받지 않은 채 그들의 죽음에 대하여 반복해서 자세하게 말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의 사람들은 죽음의 관심을 돌리지 않고 생명이 되신 그리스도의 관심을 둡니다. 빌립보서 3장 13절부터 14절.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을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푯대를 향하여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쫓아가노라. 이사야는 하나님께서는 죽음에 대한 경험을 아름다운 어떤 것으로 바꿔 주시기를 원하신다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분은 우리의 아픈 가슴에 찬양의 옷을 입혀주시고 기쁨의 기름을 부어주십니다. 죽음이 누구에게나 행복한 경험이 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의 관점에서 보면 믿는 자들에게는 이러한 경험조차도 하나님을 향하여 성장해 가는데 긍정적인 도움이 될수 있습니다.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이 지상에서 우리에게 사랑하는 사람들을 주셨던 시간에 대해서 감사하면서 찬양의 옷을 입습니다. 만일
죽은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이었다면 이미 그들은 천국에서 하나님의 임재를 체험하고 누리고 있음을 알게 될 것이며, 우리는 인생이 영원이라는 빛 가운데서 아주 짧은 시간임을 배우게 될 것입니다. 우리들은 그들이 죽어간 삶의 긍정적인 면을 회고하며 그들을 기억하긴 하지만, 그로 인해 자기 비애와 슬픔이 우리를 장악하려는 것을 허락하지는 말아야 합니다. 자기 비애는 언제나 이기적인 동기심에서 생겨납니다. 우리들은 사랑하는 사람들이 죽어서 천국에 금이 깔린 길을 걷고 있는 동안 자기만이 홀로 고독하게 남아 이 어려운 순간들을 이겨내야 한다는 데에 분노를 느끼게 됩니다. 가끔 이러한 비애는 어떤 환경이나 우정의 관계에서 자신들이 기대하였던 것과는 다른 결과로 나타나게 될때 생겨납니다. 고독은 우리를 강타하고 우리는 어떤 껍질 속에 들어가서 모든 것을 포기하고 싶은 유혹을 받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현상은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것이 아니라 파괴자가 일하는 것임을 기억해야 합니다. 사단으로 하여금 이러한 일을 하지 못하도록 하십시오.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우리와 동행하시면서 모든 일이 협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또한 네가 물 가운데로 지나갈 때에 내가 함께할 것이다. 강을 건널 때에 물이 너를 침몰치 못할 것이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깨어진 관계는 한 사람 아니면 양쪽 사람 모두에게 상처를 주게 되고 비틀거리게 만듭니다. 사단은 종종 오해라는 그의 무서운 창사를 이용하여 우리의 영혼에 깊은 상처를 줍니다. 그는 친구와의 화합을 깨고 그리스도의 지체가 된 사람들의 사랑하는 관계들을 파괴합니다. 우리들은 먼저 하나님의 용서를 구하여야 합니다. 그리고 만일 다른 사람도 개입이 되었다면 그 사람에게도 용서를 구하여야 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들은 그 사람들을 용서하고 예수님을 향해 헌신하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우리들은 과거로 돌아가서 사소한 문제들과 씨름할 필요는 없습니다. 우리들은 순종 속에서 모든 생각들을 하나로 모으도록 훈련하고 단지 좋은 소식과 순수한 일만을 생각해야 합니다. 적이 하는 일들을 묶으면서 한편 죄 지은 사람들에게 용서를 구하는 작업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회복시킴으로써 우리 영혼을 치료하시는 계속적인 과정입니다. 우리의 상처가 치유되기에는 상당한 시간이 필요한 것은 사실이지만, 그렇다고 해서 분노, 죄의식, 용서하지 못함 등등, 즉 사단이 들어올 수 있는 여지를 제공하는 것들을 절대로 품고 있어서는 안 됩니다. 미국 펜실바니아 대학 연구팀의 마틴 셀리그만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 우울증으로 인해 미국인들이 직장을 잃고 병원비에 소비하는 돈이 40억 달러가 된다고 추정한 것처럼 우울증은 하나의 유행병이 되었다. 이것으로 인해 나타난 사회적 현상은 심각한 것으로서 주로 결혼관계 파탄, 문제아, 자살, 혹은 살인 같은 것으로 나타난다. 국민들의 정신 건강에 관한 사물을 관장하고 있는 부서에서는 5명 중에 하나, 즉 4천만에 달하는 미국인들이 심각한 우울증의 증상을 보인다고 보고하였다. 그 가운데 약 2,400만의 환자들이 심각하고도 병적인 우울증에 시달리고 있다. 우울증이라는 것은 정신적 혼란으로 알려져 왔다. 그러나 아직도 과학자들은 그 병의 원인을 알지 못하며, 우울증 환자의 거의 대부분이 왜 여성인가에 대하여는 더더군다나 이유를 알지 못하고 있다네. 이렇게 말했습니다. 처음 단계, 나는 그리스도인들을 대하면서 그들이 우울증에 빠지게 되는 처음 단계는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고 흥미를 잃어버리게 될 때라는 것을 발견하였습니다. 그들은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당연히 유지해야 될 기본적인 영적 훈련을 무시하면서
통상적인 생활에 만족하고 흥미를 느끼게 됩니다. 얼마 안 가서 이들은 짓누르는 것 같은 무게들을 느끼게 되는데 그것은 주님의 기쁨이 빠져나가고 단지 형식적인 그리스도의 모습만이 남아버렸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모든 책임으로부터 회피하여 감정이 인도하는 대로 숨어버리게 됩니다. 이러한 은거는 고독이 그들의 삶의 일부로 자리 잡을 때까지 더 큰 은거를 요구하게 됩니다. 이제 저녁 식사에 사람들을 초대하는 것은 나 자신을 지나치게 괴롭히는 것이므로 더 이상 사람들을 초대할 수 없다. 그의 인생은 항상 똑같은 일의 반복이고 점점 더 출구가 없는 터널과 어두운 터널과 같아집니다. 매일 똑같은 스케줄, 똑같은 실망감, 매일 보는 얼굴들, 언제나 시끄러운 아이들, 언제나 깨끗하게 해야 할 집, 모든 것이 항상 똑같고 변화가 없다. 도대체 이 지겨운 일상에서 벗어날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 아마도 교통사고가 나서 내가 심하게 다치면 이 일상적인 삶에서 도망갈 수 있을 텐데 라고 생각합니다. 이 얼마나 고상한 출구입니까? 그들의 생각은 점점 침체되어 의지가 마비될 때까지 내려가게 됩니다. 이때 다른 강한 자, 귀신이 들어오게 되고 어느 날 우리는 누구의 형제와 동생이 이런저런 이유로 수면제를 먹고 자살했다는 놀라운 소식을 듣게 됩니다. 자살을 시도하였던 사람들과 대화를 나누었을 때 그들은 억누를 수 없는 큰 슬픔이 자살하도록 밀어붙이는 것을 느꼈다고 말했습니다. 사울 왕도 하나님의 신이 그를 떠난 다음에 한때 우울증에 시달린 적이 있었습니다. 전혀 잠을 이룰 수 없었을 때 그는 다윗을 불러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아름다운 시편을 연주하도록 하였습니다. 그러자 그 우울증이 떠나는 것 같았습니다. 다윗은 이러한 경험을 통하여 후에 그 자신에게도 나타날 수 있는 우울증으로부터 승리할 수 있는 아주 귀한 지혜를 얻게 되었습니다. 찬양의 옷은 슬픔의 영과 그에 관계된 증상들, 즉 불면증, 우울증, 고독감, 그리고 자기 비애와 같은 것을 쫓아내는데 가장 효과적입니다. 잠이 오지 않을 때 나는 언제나 하나님을 찬양하기 시작합니다. 나는 마귀에게 만일 그가 나의 잠을 방해한다면 결국 나는 더 많은 시간 동안 하나님을 찬양하고 기도하게 될 것이라고 선포합니다. 나는 그러한 시간조차도 빼앗길 수 없었으며 마귀는 장난을 치려다가는 곧 떠나버리곤 하였습니다. 시편 22편 3절 하나님은 찬양하는 백성들 가운데 거하십니다. 이사야 59장 19절 서방에서 여호와의 이름을 두려워하겠고 해돋는 편에서 그의 영광을 두려워할 것은 여호와께서 그 기운에 몰려 급히 흐르는 하수같이 오실 것이미로다. 로마서 6장 16절 너희 자신을 종으로 들여 누구에게 순종하든지 그 순종함을 받는 자의 종이 되는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혹은 죄의 종으로 사망에 이르고 혹은 순종의 종으로 의에 이르느니라. 담대하십시오. 어두운 감정과 우울증을 허락지 마십시오. 말씀의 검을 사용하여 하나님의 자녀로서 마땅히 가져야 할 기쁨과 평화 그리고 만족을 훔쳐가는 적을 무찔러 버리십시오. 우울증의 증상이 시작되는 순간에 찬양의 옷과 기쁨의 기름이 머리에서부터 발끝까지 흘러내리도록 하십시오. 여러분의 생각과 입에서 찬양만이 넘쳐 흐르도록 하십시오. 처음에는 약간의 훈련이 필요할지도 모르지만 하나님을 찬양하면 할수록 찬양하는 것이 더욱 쉬워지게 됩니다. 기도의 언어, 방언을 사용하십시오. 만일 여러분이 성령 세례를 받지 못하였다면 그것을 받도록 노력하는 것도 우선순위에 두도록 하십시오. 이렇게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의 이름으로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기도를 하고 싶지는 않았지만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고자 기도합니다.
그동안 기도하지 못하고 말씀을 읽지 못한 것을 용서해 주십시오. 저는 슬픔의 영이 하나님이 저에게 주신 모든 좋은 것들을 훔쳐가도록 용납하였습니다. 그러나 이제부터는 이러한 생각들을 거부하고 주님만을 찬양하며 살 것을 약속합니다. 사단아, 마태복음 18장 18절에 너희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라는 말씀에 의지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너와 너의 슬픔의 영을 묶노라. 나는 네가 나의 모든 것을 빼앗아갔음을 알게 되었다. 나는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너를 거부한다. 야고보서 4장 7절에서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를 피하리라고 하셨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령하노니 떠날지어다. 그리고 다시 돌아와서 나를 방해하지 말지어다. 하나님, 이런 마귀의 계략으로부터 구하여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마태복음 18장 18절에 무엇이든지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는 말씀에 의지하여 찬양의 옷이 되시고 기쁨의 기름이 되시는 성령님이 오시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자비와 선에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저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응답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영적 전쟁에 대한 공부는 밴드에서 비공개로 하는 공부입니다. 그런데 유튜브에서 9월부터 공개하여 함께 공부하려고 합니다. 저는 사단을 파괴자라고 부르고 강한 자라고 부르기를 원합니다. 그 사단의 본질, 정체, 전략, 그리고 우리가 거기서 승리할 수 있는 모든 길을 함께 공부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9월부터 화요일 오전 9시 만나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 동영상을, 이 책을 읽어주는 모든 것들이 여러분에게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